자, 간대. 우리가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두 번째지? 앞으로 우리 실컷 마실 텐데요, 뭐. 아, 근데 엄마랑은 언제 결혼식 올리실 거예요? 두 분이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? 세훈아, 이제부터 아저씨가 하는 말 잘 들어. 엄마는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. 왜요? 엄마도 한 번은 행복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. 그럼요. 한 변호사 아저씨, 세훈이 알지? 지훈이는 더 잘할 테고. 말도 안 돼요. 네가 임마 싫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. 엄마 인생이잖아. 그럼 아저씨는요? 나하고 형은. 나 데려가요. 나 아저씨 따라갈 거야. 그래, 넌 나랑 같이 가자. 그럼 너 이제부터 아저씨 아들이야. 엄마가 힘든 일을 많이 겪다가 순간 판단력이 조금 흐려졌구먼. 지훈이 생각은 어때? 지훈이도 한 변호사 아저씨 좋아하지? 아저씨도 좋아합니다. 그래? 고맙다. 지훈이가 형이니까 우리 세훈이 좀 잘 달래줘라. 이 녀석은 나하고 우리 형하고 정이 많이 들어서 그래. 저도 반대입니다. 그럴 권리가 저한테 있는지 모르지만 의견을 물으신다면 분명히 저도 반대입니다. 이 녀석들이 이거 다 의리파구만. 그래, 그것만도 고맙다. 한 변호사님이 엄마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. 하지만 그건 엄마에게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. 지금은 가지 못한 길이라 아쉬움에 미련이 남을 순 있어도 길이 아닌 건 길이 아니니까요. 의리나 도리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엄마의 행복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. 한 변호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너도 알잖아. 엄마가 이제 그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분들이지만 한 변호사님은 상처가 깊은 분입니다.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두 분이 서로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지만 상처는 언젠가는 아무는 거니까요. 아마 두 분이 사랑을 이룬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. 한 변호사님이 지난번 꿈속에서 친엄마를 찾았는데 그 얼굴이 우리 엄마 얼굴이더래요. 엄마하고 사랑을 이룬 순간 한 변호사님의 상처는 치유가 될 거고 그 다음엔 엄마에게 뭐가 남겠습니까? 아저씨,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엄마를 기다려주세요. 네가 자식으로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을 거야. 엄마는 자기 좋으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닐 테니까. 자신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걸 염려할 사람이 아니지. 엄마하고 한 변호사의 사랑은
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다. 나도 너 같은 아들을 가져보고 싶다. 아저씨, 나는요? 넌 물론이고. 아저씨, 힘내세요. 아저씨, 화이팅! 무슨 축구 게임하냐? 화이팅은? 뭐, 난 어쨌든 아저씨 쫓아갈 거니까. 이놈 이렇게 아직 천둥 벌거숭이라니까. 넌마 앞으로 형한테 형님하고 불러야 되겠다. 응? 자, 건배. 애들하고 셋이서 무슨 얘기했어? 싸네들 얘기에 왜 끼어드시려고? 그래? 한 변호사, 그 이후에 연락 없었니? 아니. 내일 오후에 다른 약속 있니? 없어. 왜? 나 경찰서 근처에 잘 가는 커피숍 있지? 응. 2시까지 나가봐라. 왜? 한 변호사 나올 거야. 그냥 두면 전화 한 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. 나 방에 가서 마실게. 책 볼 게 있어서. 용준아. 가스는 잘 잠궜어? 잠 안 온다고 커피 계속해서 마시면은 더 못 잔다. 한 잔만 먹고 자도록 해. 내가 해줄게.
내가 너 편히 가게 해줄게. 나타난 것만 내 곁에 오.